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몇 퍼센트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먹거리를 걱정하는 시기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좀 걱정해 보셨습니까?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6%입니다. 식품 자급률은 45%입니다. OECD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밀, 옥수수의 경우는 자급률이 1% 되지 않습니다. 단백질 원인 콩은 7, 8% 수준입니다. 모리코가 있었던 60년대 쌀을 포함한 전체 주곡 자급률은 약 90%였습니다. 짧은 시기에 이렇게 20%대로 뚝 떨어진 이유를 아십니까? 첫 번째가 놀랍게도 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입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곡물 7kg 이상 사료를 필요합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경우는 각각 4kg, 3kg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식생활이 비싼 13억 중국도 소득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농경지 면적 감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 해에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으로 훼손되는 농경지 면적이 2만 헥타르가 넘습니다. 이 면적은 전체 농경지 면적의 1%에 상당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우리의 식량 안보 먹거리는 남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옥토 농경지에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식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는 2050년 세계 인구는 91억이 된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아 51억, 아프리카 19억이 된답니다. 이들 국가들도 소득이 증가하면 많은 양의 에너지와 식량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추세대로 에너지와 식량을 사용한다면 2050년에는 에너지는 지금의 3배 이상, 식량은 1.7배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식량 환경 에너지를 가장 힘들게 전망하는 지구정책연구소 레스 브라운 박사는 지구가 당면한 문제로서 사막화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는 3대 환경 협약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협약이 그것입니다. 학술지 네이처지는 과거 20년간 우리 인류가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에 대해서 했던 노력에 대한 평가로 F학점을 보였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말만 주장하고 실천이 따지 않으면 우리의 지구의 앞날은 참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육지 면적의 3분의 1은 이미 사막입니다. 아시아 면적의 36%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30%부터 사막 면적이 더 넓습니다. 사막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심각합니다. 몽골 국토의 90%는 사막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새로운 사막이 되는 면적이 제주도 면적의 약 1.5배입니다. 한 해입니다. 놀랍게도 중국 사막화의 원인의 90%는 현지인들의 가난입니다. 현지인, 중국 사막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약 9천만 명입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가축이 돈이 됩니다.
사료가 없습니다. 방목을 합니다. 과다한 방목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식물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서북부 지방 겨울이 춥습니다. 석탄 살 돈이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할 사람들이 나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토양 관리가 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막에 되는 건조한 지역, 염분이 많은 지역, 폐광산지처럼 농사짓기 힘든 조건불리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불리 지역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산성이 낮습니다. 생명공학기술로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유전자, 수량과 균형을 대폭 증가시킨 유전자를 도입하면 스트레스는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법으로 고구마에 착안했습니다. 고구마는 세계 7대 식량 작물입니다. 고구마는 식량, 사료뿐만 아니라 전분과 바이오에너지, 산업 소재를 생산하는 뿌리 작물입니다. 지하에 있는 등기뿌리뿐 아니라 지상부의 잎과 줄기도 채소로, 사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 고구마 생산 약 80%를 차지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인 유럽과 북미에서는 고구마를 거의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구마는 지금까지 가난한 나라에 못 사는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식량작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고구마에 대한 첨단 연구는 다른 주요 작물에 비해서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구마의 생명공학을 연구한다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부화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구마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구마에 대한 재평가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 NGO단체인 미국 공익과학센터는 2007년도에 몸에 좋은 건강식품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구마를 첫 번째로 열거했습니다. 미 농무성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작물 연구 차원에서 대표적인 전분 작물인 고구마와 열대 카사바, 옥수수를 미국의 북부지역 메릴랜드주에, 남쪽 알라바마주에 여러 곳에 심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수량이 가장 높은 작물은 고구마였습니다. 미국은, 미 농무성은 척박한 땅에 가장 좋은 전분 작물로 고구마를 선정했습니다. 고구마가 척박한 땅에 잘 자라고 최고의 건강식품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이나 식물이나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늙고 병들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한 물질이 항산화 물질인데 고구마에는 비타민C,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을 듬뿍 가지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즉 포도주, 자색 고구마의 주된 항산화 물질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황색 고구마, 당근, 호박의 주된 항산화 물질입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내 염색체에서 DNA를 만들고 유전자를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생로병사를 결정합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생로병사 과정에서는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 유전자가 많겠습니까? 식물 체내에 유전자가 많겠습니까? 최첨단 유전체 연구에 하면 우리 몸 속에는 약 2만 4천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쌀, 감자에는 훨씬 많은 3만 8천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식물은 환경이 나쁜 조건에서도 우리처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나쁜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진화 발전해 왔습니다.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 생체 방어 물질을 많이 만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타민 C, 황색의 베타카로틴, 자색의 안토시아닌을 못 만듭니다. 지구상에는 약 4천 종의 고구마 종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흰색 고구마가 주된 품종이었습니다. 최근에 생노병사의 중요한 항산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황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저희는 황색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을 만드는 오랜 주자를 처음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 오랜 주자를 흰색 고구마 세포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유전자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흰색 고구마 세포가 황색을 바뀌었습니다. 이 황색 세포에는 항산화 물질 베타카로틴이 10배 이상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품종에서 자색의 안토시아닌과 황색의 베타카로틴을 동시에 많이 만들면은 척박한 땅에도 더 잘 자랄 것이고 사람과 가축의 기능을 좋게 하는 상품 가치가 높은 고구마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의 오렌지 유전자를 자색 고구마에 도입하거나 안토시아닌을 만드는 미보 유전자를 황색 고구마에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빙고입니다. 오렌지 유전자를 자색 고구마에 도입한 결과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을 모두 많이 만드는 고구마를 개발하였습니다. 2008년 8월 서울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막화 방지 과학기술 협력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고속조치로 한중 사막화 방지 생명공학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북부지역 내몽고 쿠부지 사막에 이 지역은 지금까지 고구마를 재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중국 농업관 고구마연구소와 협력하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고구마를 심어보았습니다. 잘 자랍니다. 현재 현지에서 잘 자라는 고구마 품종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황색 베타카로틴, 자색 안토시아닌을 만드는 고구마를 중국과 협력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이 황량한 사막을 녹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은 못 쓰는 땅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막 지역에도 잘 자라는 품종을 만들 수 있다면 사막에서 식량과 사료, 바이오 에너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 값진 유용 소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막은 귀해의 땅, 브로우션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21세기 인류의 난제인 식량, 에너지, 환경, 보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고구마는 북한 식량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도가 높을수록 오래 생산성이 높습니다. 사막화 지역에 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중앙아시아, 지금까지 고구마를 재배하지 않았던 유럽까지, 나아가서는 아프리카까지 우리의 기술이 파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빠른 시간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란 장미를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란 장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휘수 가치 때문에 파란 장미를 개발하면 큰 부자가 된다고 선진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였습니다.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최근
선진국 생명공학자에서 파란 장미를 만들었습니다. 파란 장미의 경우처럼 우리가 노력한다면 생명공학 기술로 사막화 지역을 포함한 조건이 나쁜 지역에 잘 자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 고구마를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짐 로저스 잘 아시죠? 이분은 현물 투자의 귀재입니다. 30대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에 오토바이로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50대 후반에는 자동차로 3년간 116나라를 다녔습니다. 목숨까지 담보해서 여행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무엇을 할지 망설인다든지 진로를 고민한다면 21세기 미래산업이 농업에 도전하라 얘기합니다. 농업은 더 이상 과거 후진산업이 아닙니다. 21세기 대세입니다. 미래산업입니다. 신산업입니다. 땅이 생명의 권한입니다. 땅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요. 미래 황당한 식량 문제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